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재무회계 31페이지에 있는 어음 관리 같이 프로그램 활용하는 연습 교재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어음 관리는요, 그러니까 어음만 관리하는 건 없어요. 어음은요, 거래가 일어났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을 받았거나 받았던 어음이 만기가 되거나 다양한 사유에 의해서 배서가 되거나 등등등 대변으로 뭔가 반제가 되는 경우에 그런 거래가 이제 받들어음에 대한 거래일 거예요. 그래서 분괴를 하고 어음을 관리하는 거죠. 우리가 어음을 관리할 때는 기능 도움 키 중에 F3 키를 얼른 F 키를 눌러서 바로바로 어음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받들어음에 대한 등록 메뉴부터 한번 볼게요. 시험에는 어음에 대해서 받들어음을 등록하거나 또는 지급어음에 대한 관리 메뉴를 활용하는 거는 제가 보니까 거의 100%는 나오는데 어떠한 유형인지 모르니까 네 가지 경우의 수를 확인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받들어음이랑 관계가 되는 문제 중에 받들어음은 내가 매출을 일으키거나 또는 받아야 되는 외상 매출금이라는 매출 채권을 다시 어음이라는 형태인 채권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했을 때 그럴 때 이제 받들어음을 차변에 걸겠죠. 근데 이 받들어음이 넘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넘버 5번이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이 어음을 들고 있는 사람은 만기까지 들고 있다가 만기가 되면 얘가 반제가 되면서 현금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혹시 할인을 받아서 현금이 들어오게 됐지만 일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할인료를 부담하고 할인을 할 수도 있고요. 대변으로 오는 경우의 수가요. 또는 누군가에게 갚아야 될 어떤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대변으로 배서 양도할 수도 있고 가장 기본적인 만기가 도래돼서 현금으로 이 채권이 회수가 될 수도 있고요. 만기가 됐는데 상대방 거래처가 부도를 내서 부도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수하고 타수는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입력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예제를 보면서 한번 입력을 해보죠. 첫 번째, 4월 10일입니다. 미래재화에서 외상매출금 100만 원을 동사는 상대방을 말하는 거죠. 미래재화. 미래재화가 발행한 어음으로 받았대요. 자, 여기서요. 제가 미래재화한테 외상매출금 받을 게 있는데, 그 미래재화가 외상매출금 채권을 회수해주면서 다시 어음으로 주었으니까, 같은 매출 채권끼리 차대변으로 반제가 되지만, 이제 외상매출금이라는 채권은 더 이상 받을 일이 없죠. 단, 이 어음을 만기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만기 때 현금화하면 되니까, 둘다 매출에 대한 채권은 맞지만 외상 거래로 일어났던 채권은 사라지고 어음이라는 채권을 받았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4월 10일에. 자, 여기서요. 미래재화한테 받을 외상 매출금을 누가 발행했죠? 미래재화가 발행했죠. 그러니까 미래재화한테 내가 받았는데 이 어음을 미래재화가 발행한 어음 받았다. 그럴 때는 직접 걔한테 걔가 발행한 걸 내가 받았을 때 그럴 때는 자수어음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가끔 이럴 때 있다? 내가 미래재화한테 어음 받았는데 이 어음을 미래재화가 발행한 게 아니야. 갑이 발행했고 이 어음은 원래 미래재화가 받았던 거야. 근데 그 미래재화가 나에게 만기 때까지 들고 있으면 현금 된다면서 갑이 발행한 미래재화가 받았던 어음을 나에게 양도해서 줄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중간에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어음을 나에게 양도해서 줄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어음 받은 건 맞죠. 근데 발행자가 미래가 아니잖아요. 그런 어음을 배서를 받은 어음을 우리가 타수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입력할 때 구분해서 입력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먼저 할 일은 차대변으로 전표 처리부터 하는 거니까 일반 전표로 들어가 볼게요. 어음 받은 날짜 4월 10일자. 일단 확실한 분기는 대변으로 외상매출금이 반제가 됐다. 그리고 아이고 그리고 차변으로 어음 받은 거죠. 받들어음. 자, 받들어음에다가 거래처 코드를 넣어야 마요? 넣어야죠. 입력 안 하면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때는 여러분 조회할 필요가 없는 게 미래재화라는 거래처 코드가 보이잖아요. 그럼 그때는 거는 거예요. 이게 코드로. 코드를 못 외워서 우리가 조회하는 거니까. 자, 먼저 이렇게 넣으시고, 전표를 먼저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어음은
언제가 만기고 누가 발행했으며 어음 넘버는 몇 번인지 만기가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음을 등록해 줘야 되는데 그 어음을 등록하는 메뉴 중에 하나가 펑션 키가 F3 키라는 거예요. 자, 눌러볼까요? F3 짠. 대신 F3을 누를 때는 외상백출금의 노면 열리지 않겠죠? 반드시 커서를 바드럼에 입력한 라인에다가 커서를 올려놓고 엿다 놔도 되고 엿다 놔도 되는데 외상매출금 입력한 라인에 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바드럼이 입력된 라인에 커서를 놓으시고 F3. 자, 이제 아래다가 관련된 어음 관리 등록을 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 어음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보관. 어음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지금 어음이 어떤 어음이죠? 일반적인 약속 어음이죠. 자, 여기 어음의 종류 보시면 일반적인 약속 어음, 상장사가 발행한 약속 어음, 당좌 수표, 가계 수표, 전자 어음 등등등이 있는데 일반적인 약속 어음 1번으로 걸어주시면 되고요. 자, 어음에 대한 등록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어음 넘버가 이렇게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음이 받을 어음은 오늘 거래로 미래재화로부터 어음을 받은 거니까 이때는 어음 번호를 보고 오늘 바로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가라 넣어주시고요. 35698556 등록. 자, 근데 방금 전에 이 어음은 누가 발행했죠? 미래재화가 발행한 어음을 미래재화로부터 받았죠. 그럼 발행인이 누구예요? 자수. 미래재화가 자동으로 걸렸죠. 왜냐면 자수를 걸면 미래재화한테 받은 어음을 미래재화가 발행했나 보지 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요 자수에다가 커서를 놓고 차수, 타수로 바꿔보세요. 타수로 바꾸면 배설을 해준 건 미래고 발행한 자가 다른가 보네? 그럼 발행한 자를 내가 구체적으로 입력을 해야 되나 보다. 그러니까 빈칸이 되는 거예요. 타수를 걸면 프로그램이 그렇게 구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누군가로부터 배설을 중간에 양도를 받은 것이 아니면 자수 것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발행 일자는 오늘 날짜, 만기는 옆에 있는 지급기일이 만기입니다. 23년도 7월 10일. 자, 은행을 좀 볼까요? 은행은 어디 은행인지? 국민은행 역삼지점이네요. 그쵸? 여기다 커서 놓으시고요. 지급은행에서 FE 띄우시면 국민은행 뜨는데, 요 은행 도움은 우리가 금융기관 등록했을 때 등록한 은행들이 끌고 들어오는 거고요. 지점까지 손으로. 입력해 주시면 전표도 입력하면서 그 어음에 대한 넘버, 어음 만기 등등등까지 이 라인에다가 입력을 한 거예요. 이렇게가 이제 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음 받은 거죠. 자, 아래쪽에 어음 F3키 누르시면은 받을 어음을 관리할 수 있는 메뉴가 하단에 열린다는 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 받을 어음은 언제까지만 기다리면 현금이 되는 어음입니까? 7월 10일이죠. 그쵸? 근데 7월 10일까지 기다렸다가 현금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누군가에게 배서 양도할 수도 있고 은행으로부터 어음을 대가로 보여주고 할인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5월 11일에 그 다음의 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래를 좀 볼게요. 날짜는 5월 11일이고요. 이렇게 미래한테 받은 어음 100만 원이 이 어음 넘버가 만기가 있던데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 가서 할인했대. 그럼 할인료가 차감되고 나머지가 보통예금 국민은행으로 들어왔을 텐데 우리가 여러분 회계 처리할 때요. 어음을 할인하는 거래는 매각 거래도 있지만 무슨 거래도 있는지 공부하셨죠? 차입 거래도 있잖아요. 매각 거래로 처리할 때는 받을 어음이 대변에 반제가 되지만 차입 거래일 때는 그냥 차입금이 부채로 인식이 되는 거 아시죠? 자, 이때는요. 어음 관리 안 합니다. 어음이 사라졌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매각 거래이기 때문에 받을 어음을 대변에 반제하면 이때 할인했다고 하는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차입 거에는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먼저 붕괴 먼저 해볼게요. 5월 11일자 대변에다가 받을 어음을 먼저 반제합시다. 자,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돼? 미래재화 받을 어음을 먼저 100만 원을 반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차변에 기억이 나시려나요? 자, 100만 원 중에 97만 원만 들어왔다는 얘기는 보통 예금으로 통장에 들어온 돈이 보통 예금 국민은행 97만 원만 들어왔다.
그 얘기는 3만 원이라는 금액은 할인료인데, 여러분 할인료를 처리하는 계정 과목은 이제 여러분이 공부한 것들을 여기서 활용하는 거예요. 요거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매각 거래로 간주하는 할인료일 때. 자, 은행 걸리는 건 아무 상관 없으니까 여러분 걸든 안 걸든 여러분 선택하시고, 할인료는 결국 3만 원이었었다는 뜻이네요. 자,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가 됐다면 이제 그 다음에 할 일. 야, 바드롬이 대변에 갔어. 이유가 뭐야? 그 이유를 걸어. 그 이유를 걸 때도 항상 F3입니다. 자, F3 누르면 이제 아래쪽에 어음 상태가 도대체 뭐야를 등록하는데, 어음 상태는 맨첫 번째가 요 할인이에요. 할인이 2번에 있을 뿐이에요. 만약에 배서했다 그러면 3번이요. 만기가 돼서 돈 들어왔다 그러면 4번이요. 부도 났다 그러면 5번이요. 부분적인 할인, 뭐 반환, 분할 배서 등등등이 있는데 뭐안 나옵니다. 요 정도 중에 이제 네개 중에 하나가 돌려막기로 나오는 편이에요. 지금은 딱 요거죠. 얘가 가장 앞부분이기 때문에 2번이 걸린 것뿐이에요. 뭐 얘가 알아서 걸리는 건 아니니까. 자, 이제 어음 번호를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음 번호를 또 넣을까? 말게 더 들어가지도 않죠. 왜안 들어갈까요? 있는 어음을 죽이는 거잖아. 그럼 있는 어음을 끌고 와야지. 상식. 자, 그러면 어음 번호에서 FE. 언제나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끌고 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두개 중에 언제 받은 어음이 만기가 된 거죠? 요거죠, 요거. 요거. 100만 원짜리 요거요. 얘는 만기 3월짜리니까 지금 우리와 관계 없고요. 그럼 요 갖다 놓으시고 선택. 자, 내려와서 할인 기간이 혹시 어딘지를 봅시다. 국민은행이죠? 국민은행 지점 역삼지점. 할인율이 혹시 제시가 되면 나중에 할인율도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은 없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어음 두개 중에 하나를 잘 선택해서 반제해 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어음 번호를 줘야 한다고 써 있죠. 가장 이 어음을 관리하는 문제를 풀때 이게 뭔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대체 이 어음 번호에다가 조회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입력을 해야 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 여러분 이거 헷갈리잖아? 외우지 말고요. 헷갈리면요, 넣어봐요. 넣는데 안 들어가. 그럼 줘야 하는 거야. 근데 바로바로 입력을 해야 되는 거는 방금 전에 어음 받았을 때뿐이에요. 나머지는 죄다 조회하는 거야. 입력은 받으러 받았던 그 순간만 입력하는 거야. 오늘 생전 처음 받았으니까. 나머지는요, 계속 조회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받으러에 대한 반제 해당하는 문제였어요. 그럼 지금까지는 받으러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지급어음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급어음은 여러분 그 과정이 뭐냐면, 어음을 내가 지급하잖아? 그러면 맨날 은행 가서 어음 받아올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느 날 가. 어느 날 은행에 간다. 은행에 가서, 저기, 은행 언니, 어음을 한 10장 정도만 좀 주실래요? 넘버링 이렇게 쭉써 있고요. 그럼 제가 필요할 때마다 어음을 좀 발행할 수 있도록 어음을 좀 10장 정도, 뭐 5장 정도를 좀 묶음으로 주세요. 제가 발행하면 등록할게요. 어음을 발행한다고 해서 당장 돈이 나가는 건 아니죠. 만기가 되면 돈이 나가니까 은행에다가 제시해주면 되고.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10장 정도 내가 나중에 발행하고자, 누군가에게 지급하고자 하기 위해서 어음을 미리 받아올 때가 있어요. 그걸 등록하는 거야. 그게 어음책을 등록한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 어음책 등록하는 건 붕괴하는 거랑 관계가 없죠. 그래요? 없는 거예요. 그냥 어음책을 1번부터 10번까지 어음을 받았을 때 그걸 미리 등록해 놓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 중에 1번의 어음을 어느 날 드디어 상품을 매입할 때 어음을 누군가에게 결제를 할 용도로 발행해서 주었을 때, 그때 지급어음이 대변의 채무 계정으로 잡히잖아요. 그때 이 중에 하나를 반제해서 나 오늘 1번 어음 발행했어라고 걸어주는 거예요. 그때도 어음 관리. 자, 이때 어음 관리할 때 어음 넘버 입력할 거예요. 있는 거 끌고 올 거예요. 끌고 오죠. 그럴 때는 조회하는 거야, FE. 그 얘가 언젠가 대변에 있습니까? 언젠가 만기되면 어떻게 돼요? 반제되면서 돈 나가겠죠. 이때도 어음 관리할 때 등록하겠어요. 얘가 발행했던 어음을 끌고 오겠어요. 끌고 오지 않을까? 그쵸? 조회하는 거예요. 자, 지급 어음은 이런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먼저
어음책 등록. 우리는 지금 이제 일반적인 이론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는 거니까. 자, 어음책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날짜는 6월 10일이고요. 6월 10일에 어음 받았다 이 얘기예요. 국민은행 가서 어음책을 1234-1111부터 1234-1115까지 5장을 순차적으로 받아왔대요. 돈 나가는 거? 아니죠. 수수료가 나갔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음을 5장짜리를 미리 등록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발행하고자 하는 어음을 내가 은행으로부터 받아왔을 때그 어음책을 등록하는 메뉴가 요건 거예요. 여러분, 이 어음 등록은 받으러미랑 관계 있습니까? 지급어음이랑 관계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죠. 지급어음이랑 관계 있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발행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어음을 미리 등록하는 메뉴. 자, 어음 등록 열어주시고요. 날짜는 23년도 6월 10일. 지금 무슨 어음 받았죠? 그냥 어음 받았죠? 어음. 자, 금융기관은 국민은행이래요. 국민은행 보통 걸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작 어음 번호에다가 아차. 앞에다가는 한글 두 자리, 뒤에다가는 숫자 8자리. 1234, 1111. 근데 1111, 1112, 3, 4, 5를 입력해야 되는데 상상 누가 이걸 등록합니까? 다섯 장이 1년 번호니까 쭈루룩 붙으면 되겠죠. 그래서 매수에다가 다섯 장 하고 등록을 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바로 등록하지 마시고 편집 한번 눌러보세요. 아직 등록이 안 됐구나. 자, 등록해보세요. 등록했죠? 잠깐, 네 하시고요. 등록한 상태에서 편집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1번부터 5번까지 자동으로 등록된 거 확인되시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닫게 하시고 이제 종료합니다. 종료하시고 이제 어음을 어떻게, 어느 날, 어떻게 발행했는지 그걸 한번 볼까요? 자, 지급어음을 발행하는 문제. 오늘은 6월 20일자. 어음을 받은 날과 어음을 발행한 날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평택제와의 외상매입금 300만 원을 갚아나가기 위해서 어음 발행했대요. 어음 넘버는 끝자리가 1이고요. 만기는 10월 20일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분리할 때 차변에 뭐가 와야 되죠?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평택제와. 금액은 300. 대변에 외상매입금을 뭘로 결제했죠? 지급어음으로. 자, 이때 평택제와의 거래처를 걸 건데 또 조회해요? 아니요. 202번을 찍어버리면 되잖아. 이렇게. 자, 그러면 첫 번째. 분기까지는 끝내놓고, 그 다음에 할 일. 지급어음이 대변에 갔는데, 어떤 어음을 어떻게 발행했는지를 관리해야 되죠? 요럴 때 F3 또 누르는 거야. 지급어음이 대변에 분기됐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알아요. 발행했구나. 몇 번째 어음을 F2 줘야 하는 거. 맞아? 여기서. 막 넣어봐요. 안 들어간다니까. 그러면 줘야 하는 거야. F2. 자, 이 중에 예 발행한 거 맞죠? 자, 선택해 놓으시고 확인. 만기를 정확하게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만기는 23년도 10월 20일. 그리고 이제 국민은행.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어음과 관련된 발행, 지급어음까지 한번 해봤어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럼 이제 그 밑으로 가볼까요? 쭉쭉쭉쭉. 지급어음은 언제 사라질까요? 상식. 만기 되면 사라지겠죠. 갚을 거니까. 안 갚으면 나쁜 놈. 자, 그러면 10월 20일이 됐다. 평택제와의 6월 20일에 발행했던 어음이 드디어 만기가 돼서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이 되었다. 300이 출금이 됐네요. 나갔네요. 국민은행에서. 자, 분기할 건 차변에 지급어음이 오죠. 발행했던 어음이 평택한테 발행, 아, 잠깐만. 여기서 제가 지급어음에 평택제와를 입력을 안 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입력을 안 했다. 그리고 보통예금, 국민은행을 걸었다.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지급어음에 갖다 놓고 어음 발행했으니까 반제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지급어음에 커서 놓고 F3 눌러보세요. 거래처 코드가 없으면 아래쪽에 자금 항목을 띄울 수 없습니다라고 뜨죠.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급어음은 누구에게 발행했는지가 있어야 그 거래처의 어음을 끌고 오니까. 그래서 반드시 거래처는 필수. 이렇게 뭔가 관리해야 되는 문제들은 항상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래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잠시 봤고요. 이렇게 지급어음의 커서를 놓고요. 이제 F3 버튼 또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이게 프로그램이 똑똑하니까 이런 걸 아는 거죠. 지급어음이 차변에 붕괴된 걸 보면 결제했나 보구나. 결제한 거 아니면 다시 받아왔거나. 두뭐둘 중에 하나일 텐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결제한 거고. 두 번째, 내가 평택에게 발행했던, 내가 그래서 주었던, 지급했던 어음이 있으면 끌고 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음 번호에서 또 한번 보세요. 막 넣어봐요. 안 들어가잖아요. 그쵸? 끌고 오라는 거죠. FE. 우리 평택에게 발행한 어음 중에 우리가 발행했던 어음은 끝번호가 끝자리가 1111이었죠. 이제 300만 원짜리지 200만 원짜리 아닌 거 맞죠? 그럼 여기다 커서를 놓으시고 선택. 요 아래쪽에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등록할 게 있을까요?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 다 막혀 있잖아. 그치? 괜히 늘까봐. 그러니까 이미 발행했던 어음을 내가 결제했기 때문에 걔를 반제 처리를 해주는 거지. 내가 또 무언가를 등록할 것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급어음까지 반제하는 문제까지 한번 연결해서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어음에 대한 이 받을어음과 관련된 차대변에 올수 있는 경우의 수, 그리고 지급어음과 관련해서 발행했을 때 대변, 또 결제했을 때 차변, 여러 가지, 네 가지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해서 어음과 관련된 관리 메뉴 같이 한번 활용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